사랑하는 메가스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수능까지 한 20일 남았죠. 20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20일 짧은 시간 아니다. 알았어? 뭐 이런 말 하지만 유럽 여행을 가도 20일도 못 가겠지? 유럽 여행인데 갔다 오면 막 한국이 어색하고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남았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알겠죠? 다해.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 그래서 요 캐스트를 좀 찍는 거니까 그래도 뭐 끝까지 한번 좀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힐링한다 생각하시고.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뭐 수업하면서 많이 좀 얘기해서 제 수강생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고 또 예전에도 제가 캐스트로 한 번 또 올렸었어.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 또 해주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얘들아, 이건 분명해. 너희도 이 말은 공감할 거야. 우리 3월달로 돌아가서 3월달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진짜 빡세게 열심히 했어. 그것과 오늘 지금 이제 수능이 20일 남은 이 시점, 오늘 하루를 미친 듯이 빡세게 열심히 했어. 와, 거의 같아. 그치? 같아. 모든 공부라, 그러니까 시험 공부라는 것은 시험이 다가올 때 얼마나 더 에너지를 쏟아서 열심히 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성적이 바뀌게 돼 있어.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야. 모든 일이 그렇잖아. 그치? 막판 스퍼트라고 말하는 것처럼 막판에 얼마나 더 에너지 있게 힘 있게 쭉 끌고 가서 탁 해내느냐. 이게 실력인 거고 이게 잘하는 거야. 이게 실전에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겠니? 그러니 이제 남은 20여일 동안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이 생각을 잊지 마. 3, 4월에 또 12월 달에 1월에 뭐 이제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 이제 수능 우리가 공부 시작하던 그 시점. 아니 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 반수생 같은 거 보면 6월 달도 좋아.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정말 빡세게 열심히 한 그 공부의 능력, 공부의 에너지 그것과 오늘 하루 수능을 20여일 남겨 놓은 오늘 하루 어마막지한 에너지 쏟아서 열심히 하는 그 실력, 그 능력, 그 힘이 동일하다고. 우리 수능 점수를 얻어내는 그 능력치와 똑같다고. 알겠어? 그러니 20일밖에 안 남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야 20일이나 남았는데 지금의 하루는 옛날 일주일 그 이상의 능력치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빡세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진짜 마음속에 이런 거 되게 중요해. 지금부터 보는 거 다 나와. 알겠어? 내가 지금 보는 거 다 나와. 뭘 보다가 모르는 게 나왔어. 나 아직도 이걸 모르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야, 잘 됐다. 지금 봤네? 됐어. 이제 마칠 거야. 알겠지? 이제 마칠 거야. 이렇게 가시면 돼. 알겠나요? 그리고 진짜 막 지금은 하루하루 열심히 할 때마다 이게 이 지금 보는 건 잊어버리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예, 시험날 기억날 거야. 무조건 날 거니까 정말 하나라도 더 보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볼 것.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요 얘기 한번 좀 또 해볼게. 그 선생님 삼촌 얘기, 삼촌. 우리 삼촌. 선생님이 삼촌이랑 엄청 친하거든, 우리 삼촌. 우리 삼촌이 60년생이니까 뭐냐? 니네한테 거의 아버지보다도 많겠다, 그쵸? 사실은 너희 아버지보다도 많을 거야. 근데 선생님한테는 삼촌이죠. 선생님 80이거든요. 별게 다 하네. 해줘, 제가. 근데 삼촌인데, 삼촌이 선생님 아기 때부터 막 너무너무 삼촌이랑 난 친했어. 삼촌이 날 너무 이뻐해주고 잘 했는데, 우리 삼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대 공대 나왔어, 고대 공대. 고대 공대 졸업해서, 그 다음에 카이스트 가서 박사를 받았어.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야. 근데 카이스트 박사가 삼촌이 60년생이라 했잖아, 60. 그 당시에는 말이야,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받으면 군대 면제 혜택이 있었어. 지금은 다 없어졌어. 지금은 없어졌지.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카이스트에서, 그리고 그때는 카이스트도 아니라 키스트라고 막 불렀고, 카이스트가 지금은 대전에 있지만 그때는 서울에 있었어. 서울 고대 고 옆에 그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려대 공대에서 카이스트를 삼촌이 합격을 했어. 그게 고대의 플랜카드로 걸렸어.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 그 정도로. 왜냐면 니네 봐봐. 지금과 달라, 군대가. 지금 뭐 하지만 지금도 군대 가긴 니네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때는 군대 3년이야. 가면 막 그러던 시절인데 군대를 면제해 준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외국에 가서 뭐 대단한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석사 박사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에서 박사 받는 게 더 좋았다고 그 당시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였어. 하여튼 대단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대단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고대 공대 나와서 정말 그냥 탑 오브 탑이었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가서 박사 받고 지금은 이제 모 대학의 대학 교수로 있어. 있는데
삼촌이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했겠니, 그치? 삼촌이 나한테 나 고3 때 해줬던 얘기야. 정말 잠깐 해준 얘긴데도 나한테 너무너무 와닿았어. 삼촌이 나한테 나 고3 때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야, 성훈아,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어. 그랬어. 근데 나보고 야, 너 공부 끝나고 집에 갈때 다른 사람들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 들어 안 들어? 이러는 거야. 근데 어? 뭔 소리야? 그랬어. 그때 삼촌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그 박사 할 때, 그러니까 카이스트 그 대학원 다니고 막 이럴 때 얼마나 공부할 게 많아, 그치? 자기 생각해보면 이랬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면 이제 할머니가, 할머니죠. 이제 삼촌, 나한테는 할머니지, 삼촌한테는 엄마고. 도시락을 이렇게 싸줘. 그러니까 아침밥 해놓고 도시락을 쌀거 아니야. 그럼 아침밥 먹고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새벽부터 학교에 간대, 버스 타고. 그럼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하고 막 정신없이 한대. 그러다 보면 한 10시, 11시쯤 되면 배고파, 알어? 여러분도 알죠? 공부 열심히 해봐. 10시, 11시면 배고프다. 아침에 밥딱 먹고 국어 영역 우리 시험 끝나고 나와봐봐. 배고파 사실 살짝 당 떨어져. 그게 왜냐면 여러분 공부하는 게 에너지 소비가 어마막지한 거야. 사실 점심 때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이 얘기는 공부 열심히 안한 거야. 한 10시, 11시 정도면 배고프대. 막 한다면 11시쯤 되면 도시락 가가지고 막 먹는데. 먹고 할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막 이것저것 정신없이 한대. 그러고 한 저녁 한 4, 5시 정도 되면 또막 배고파 죽는데. 그럼 나와가지고 군내 식당 거기 뭐 가든 가가지고 또 저녁 이렇게 먹는데. 먹고 또 커피 한잔 먹고 또 들어와서 정신없이 막뭐 이것저것 한대. 엄청 열심히 몰두하면서. 그러다가 밤 10시 정도가 되면, 9시, 10시 정도가 되면 이제 학교를 나온대. 그냥 계속 이게 일상의 반복이었대. 내려올 때가 되면 아침에 갈 때도 약간 어둑어둑할 때 학교를 갔지만 끝나고 이렇게 내려올 때도 어둑어둑 하면서 나온대. 그럼 나오면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집에 가려고 서 있으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난 진짜 오늘 하루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했는데 쟤네들은 뭐 했지? 쟤는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뿌듯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막 이러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한심해 보인대. 한심해 보인대. 그래서 나보고 너 그런 마음 친구들한테 느껴?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 딱 쳤어. 그래서 쌤이 그 다음날 그렇게 한번 해봤어. 그렇게 해봤어. 새벽부터 막좀 오버하듯이 아침밥 먹고 학교 가는 길에도 막 영어 단어 외우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도 가자마자 앉아서 막 하고 그다음 쉬는 시간에도 공부 막 하고 뭐 학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뭐 약간이라도 뭐이 수업 안 들어도 돼 싶으면 뭐 다른 거막 하고 오버하듯이 막 점심도 빨리빨리 먹고 뭐 애들은 별로 안 떠들고 막또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선생님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거의 필수였거든. 그럼 야자 시간에 또 가서 야자실에서 탁또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봤다. 그리고 밤 10시에 딱 끝나고 학교를 딱 나오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야. 갑자기 막 내가 대단한 것 같고 야 이렇게 하면 이거 뭐야 이거 전국 수석하겠는데? 막 이런 막 하루 딱 했을 뿐인데 막 마음이 들고 막야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뭐 했어? 막 약간 막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더 중요한 포인트 뭔지 알아?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했더니 내가 보통 때 설렁설렁 공부하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양을 하루 만에 해내더라고. 설렁설렁 일주일 동안 한그 공부 양을 하루 만에 소화해내더라고. 하루 만에. 야, 대단하다 했죠. 물론 계속 그렇게 못했지만, 못했지만, 그 경험이 나한테 되게 또 소중했던 경험이고, 삼촌의 그, 뭐, 그냥 되게 흘려가는 얘기였지만, 되게 나한테 그, 와닿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봤을 때 느꼈던 마음이야. 내가 이걸 사실 무불계 강의할 때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고, 정말로 또 수능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뭐, 이제 수능이 끝나고, 카톡이든 DM이든 뭐 문자가 또막 오잖아? 그때 또 합격했을 때또 합격했어요라고 후기가 올때꽤 많은 아이들이 쌤이 해줬던 그 삼촌 얘기 있잖아요. 너무 와닿았고 저도 그 얘기 듣고 진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라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20일 남았는데 20일밖에 안 남았어가 아니라 21이나 남았어 얘들아. 21이나. 그리고 진짜 우리 이렇게 말해볼까? 20일이지만 하루를 일주일처럼 산다면 140일 남은 거 아니야? 아이 오버하지 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세상 부정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알았어? 긍정적으로. 이게 엄청 많이 남은 거야. 성적을 올릴 만한 시간이 있다고 분명히. 내가 충분해 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지금 성적을 엄청 많이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너희들에게 남아있고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알겠어? 근데 이 얘기 너무 해주고 싶어. 괜찮았죠? 괜찮다기보다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나 생각해요. 지금 혹시 이제 20일 남았는데 약간 뭐 자포자기한 학생들 또는 아 지금 해서 되겠어? 라는 학생들 자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또 지금 그런 생각 갖는 학생 되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치고 나가면 역전하는 거야. 알았어? 모든 경기가 그렇잖아. 마지막에 딱 스포트 치는 사람이 역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알겠어? 할 수 있어. 진짜 모르면 외우기라도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고 또 제가 D-30일 때 올렸던 영상 그때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확실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20여일 남았으니까 그러면 뭘 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버릴 건 진짜 좀 버리고 막 지금 너무 좋은 컨텐츠도 많고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보면 이것도 해야 될 거 저것도 해야 될 거 진짜 이런 마음 보죠. 내가 이제부터 안 보는 건 안 나와 절대. 그리고 난 진짜 요것만 보고 갈 건데 자 이거 이건 100% 다 나와. 딱 이런 정말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해봐. 알았어? 해봐. 그 중에서 또 하나만 더 잠깐 추천을 조금 해드리면 선생님 강의 중에서 선생님 페이지 가서 이렇게 딱 밑에 가보면 일단 먼저 첫 번째 불직판하고 바로 밑에 보면 올해 기출 총정리 있을 거야. 올해 기출 수완 변형 총 쪽집게 특강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건 분명하죠. 올해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거. 올해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사관학교. 이 7개 기출은 너무 중요해. 지금 수능 출제하고 계실 거야 교수님들이. 그치? 그때 가장 꼼꼼하게 확실하게 분석하면서 그 교수님이 보실 자료는 기출 중에서도 올해 기출이야. 올해 기출.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올해 어쨌건 수능이 문과 이과 통합돼가지고 선택 과목 체제의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 과목 간에 유불리를 좀 없애야 돼. 뭐 어떤 선택 과목 미적분을 선택했다 그래서 뭐 표준점수가 혼자 너무 좋아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어땠어? 그걸 잘 적절하게 결국엔 맞춰냈어요. 크게 차이 없이 모의고사 때는 막 벌어지고 했지만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거 맞추기 위해서라도 교수님께서 올해 너희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본 모든 모의고사를 확실하게 분석하실 거고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보실 거야. 출제하시는 분이 꼼꼼하게 보는 걸 니네 안 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네. 자, 확실한 선택과 집중 중에 무조건 집중을 꼭 해야 될 건 일단 올해 기출 총정리다. 알았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뭐 교재도 있지만 그 교재 PDF 파일도 다 올려드렸어. 지금 뭐 교재 사는 거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방금 전에 내가 요거 바로 전에 지금 10월 학평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도 꼭 봐야 될 문제 선별해서 내가 촬영을 방금 마무리 지었어. 그러니까 내가 내일 요게 메가캐스트가 올려갈 때 이 올해 기출 총정리 강의도 완강돼버릴 거야. 확실하게. 정말 선생님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점에 도움이 무진장장장장 될 거라고 나 확신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 혹시 안 들은 사람들 들어줬으면 좋겠고 아 물론 쌤 저는 뭐 올해 기출은 제가 다 풀어봤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그런 사람들은 그거 잘 분석하면서 좀 봐봐. 알겠어? 근데 조금은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은 제가 올해 기출 다 풀어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이 풀어봐야 될 문제 선택과 뭐 기하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뭐 기하라고 안 하고 그러지 않았어. 미적, 기하, 확통 전부 다 거기 있는 것까지 다 풀어본 다음에 다 분류해가지고 확실하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거기 써있기는 5일 완성이라고 돼 있어. 정말 5일이면 들을 수 있어. 알겠지? 좀 빡세게 들으면 5일이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끝까지 잘 성적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할 시점도 아니고 여러분 점수 무조건 오를 거고 수능날 지금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시험 보면 받아야 될 그 점수보다도 20일 후에 이만큼 더 올릴 수 있어. 있어. 분명히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봅시다. 알겠죠? 자, 20일 남았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바라고 또 이런 기대를 해봐요. 수능 끝나고 선생님한테 뭐 DM이든 카톡이든 문자든 보내는데 쌤 제가 선생님 그 D-20 그 캐스트 요거 보고 마지막에 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선생님 삼촌처럼 20위를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이 앞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어요. 뭐 정말 이런 고백. 알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네가 될 거야. 알았지? 그 주인공이 네가 될 거야. 끝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알았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니다. 요거는 아니다. 요건 내가 댓글창 안 열 거야. 요건 안 열게. 아직은 안 열게. 아직은 열지 않고 요 다음번에 올릴 때 캐스트 올 때 내가 댓글창 한번 열게.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 한번 댓글창 열었더니 뭐 제가 답변 다 했더니 막 좋아가지고 뭐 애들이 이제 댓글창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아직은 아니. 요거는 지금 보고 빨리 공부해. 알았어. 뭐 댓글 쓸 시간에 진짜 공부하라고. 알았니? 공부 더 하고 요 다음번 올릴 때쯤에 한번 댓글창을 열어서 여러분이랑 한 번 더 잘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최고의 결과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열심히 합시다.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